가수를 꿈꾸는 수많은 학생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꿈을 이루고 사실상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아이돌을 존경합니다. 외모도 빼어나고 타고난 재능도 있는데 목표도 확실하고 운까지 좋다면 최고의 자리까지 이르는 길이 좀 더 가깝고 빨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아이돌은 어릴 때부터 꿈도 확실했고 정말 여러 가지 재능을 타고나서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아이돌이 연기를 하면 연기 실력은 떨어지고 마케팅으로만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입니다. 예쁘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요새 아이돌들은 연기까지 잘합니다. 한류 문화를 이끈 글로벌 탑 아이돌이자 연기력을 인정받아 드라마와 영화를 누비며 활약 중인 아이돌. 오늘의 아이돌 탐구 생활은 바로 엑소의 도경수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벤트 퀴즈가 힌트가 되는 영상의 앞이나 뒤쪽에 출제되니 놓치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연기를 해서 그런지 본명과 예명이 둘 다 많이 알려진 아이돌로 연기를 할 때는 도경수 본명으로 가수 활동을 할 때는 도경수의 성인 도를 의미하는 디오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예명인 디오로 불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디오를 줄여 교나 경수로 불립니다. 교는 어릴 적부터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교가 고깃집에서 서빙해주는 거 상상이나 되시나요? 보컬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수를 꿈꾸던 디오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경기도 청소년 가요제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SM에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특히 B2B 멤버인 임현식은 디오와 같은 백석고등학교를 나온 절친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임현식이 유학을 갔다 와서 백석고로 전학을 오면서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임현식이 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애가 누구냐고 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일제히 도경수라고 했고 후에 임현식이 경수에게 가서 노래 같이 하자라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도경수는 노래도 잘하지만 손재주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규 1집 앨범 XOXO 커버의 늑대와 미녀 그림도 교가 직접 그린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미술을 하시고 어머니도 미용을 하시는 분이셔서 손재주를 물려받은 것 같죠? 교는 연습생으로 SM에 들어가서 2년도 되지 않아 2012년 데뷔곡 마마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앨범 자체는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인 2013년 으르렁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엑소는 탑 아이돌로 단숨에 올라서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디오의 첫 영화 진출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1번 순정, 2번 카트, 3번 스윙키즈, 4번 형. 정답을 맞추신 것 같다고요? 그러면 댓글로 정답을 알려주세요. 오늘의 팝퀴즈 당첨자에게는 엑소 4집 앨범 더 월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정답을 맞추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랜덤으로 뽑혀서 커뮤니티 탭에 올라옵니다. 그러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그러나 도경수는 그냥 아이돌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잘생기고 끼가 많았던 것일까요? 2014년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 형의 광팬 한강우 역을 맡아 첫 연기를 도전하게 되면서 배우 도경수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으로 도경수는 신인상을 수상하고 연기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으로 조인성, 이광수를 만나 일명 조인성 패밀리로 불리우는 조인성, 차태현, 김기방, 임주환, 이광수, 송중기, 김우빈, 배성우의 막내로 합류를 하게 되었죠. 그 후 2014년 카트로 영화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주인공 염정아 아들 배역을 훌륭하게 연기해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2015년
평론가 100명이 뽑은 아이돌 중 가장 기대되는 연기 유망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디오는 카트를 촬영하기 전까지 연기 수업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멤버입니다. 한때 연기 수업을 잠깐 받았었지만 수업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현장에서 감독과 소통하며 연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타고난 연기 천재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이후 2015년 드라마 너를 기억해, 2015년 영화 순정, 2015년 영화 형, 2015년 웹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2016년 7호실, 2016년 긍정의 체질, 2017년 신과 함께 죄와 벌, 2018년 스윙키즈, 2018년 신과 함께 인과연, 2018년 100일의 남군님. 이렇게 스크린과 안방을 활보하며 다양한 매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우리 천만 배우 듀오는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엑소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듀오. 교입부라는 별명이 생겼을 만큼 도입부를 많이 맡았는데요. 전체 타이틀곡 17곡 중 7곡, 겨울 앨범 15곡 중 9곡의 도입을 전부 맡았습니다. 매번 신곡이 나올 때마다 메인 보컬 디오의 음색에 대한 칭찬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한다면 춤은 좀 부족하겠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워낙 특출난 카이와 세훈에 가려져서 그렇지 특유의 리듬감과 표정 연기로 춤을 잘 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수를 얘기하면서 외모를 빼놓을 순 없겠죠? 경수는 멤버들도 인정하는 엑소의 얼굴입니다. 크고 맑은 눈과 하트 모양의 입술이 매력 포인트죠. 또한 경수는 강렬한 눈빛과 날카로운 턱선, 날렵한 콧대, 그리고 동그란 두상까지 예쁜 아이돌입니다. 디오 하면 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심한 난시라서 눈을 약간 위로 치켜뜨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로 인해 첫인상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찬열은 서로 친해지기 전 듀오를 보고 수호영이랑 카이랑 셋이서 제 인상 별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듀오의 표정이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팬들에게 귀여움을 사고 있죠. 이렇게 못하는 것이 없는 남자 도경수. 경수의 성격은 어떨까요? 한때 경수가 팬들을 걱정시킨 적이 있습니다. 엑소 K로 데뷔 후 첫 인기가요 인터뷰에서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할 것을 우월한 오케스트라와 라고 잘못 말하고 당혹스러워하며 MC의 도움을 받아 넘어가는 말실수가 있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았던 건데요. 이 일을 계기로 밝았던 성격이 좀 더 소심하고 우울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이게 트라우마로 남았고 리허설 때 완벽하게 준비했던 걸 실전에서 망쳐서 큰 좌절감에 빠졌던 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일은 평생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보아 완벽주의 성향인 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중한 성격과는 반대로 엑소 멤버들은 인터뷰 때 디오를 팀의 조용한 깜찍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답게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가끔 의도치 않게 엉뚱한 행동으로 귀여움을 발산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경수, 알모경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경수는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섬세한 성격으로 인연이 한 번 닿은 사람들은 도경수에 대한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엑소의 공식 요리왕으로 통하는 디오는 쉬는 날 멤버들이나 매니저들의 식사를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는 다정한 남자입니다. 이러한 취미 때문인지 현재 군대에서도 조리병으로 군 복무 중이라고 합니다. 연기자와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바쁜 스케줄로 인해 한때는 경수가 엑소를 탈퇴하고 연기자로 전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요. 경수는 누구보다 엑소로서의 활동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이돌 활동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는 상황임에도 엑소 스케줄을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요. 엑소 스케줄과 연기 스케줄이 겹치면 엑소 스케줄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연기를 위해 엑소를 탈퇴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지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도경수. 건강히 돌아와서 좋은 활동 많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아이돌 탐구는 누가 될까요? 데뷔 이전 과거부터 자세히 알고 싶은 K-POP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선물까지 푸짐하게 준비해둘게요. 다음에 또 봐요. 이상 두유람의 아이돌 탐구였습니다. 안녕!